EDX라고 해서 미국에 있는 이제 무크 그 매스 온라인 오픈 콜스웨어라는 코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강의가 아니고 콜스 수학 1, 뭐 6개월간 뭐 이렇게 하는 코스를 그 넣다 보니까 여기는 LMS 개념이 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과거에 그 무드리다, 블랙보드 이런 LMS들이 많은데, 물론 블랙보드 이런 거 아주 쉽고 그러니까 더 많이 쓰고 그랬지만은, 하여튼 그런 다양한 것들의 그 강의 플랫폼이 있는 것에서, MIT, 스탠퍼드 이런 데들이 EDX라는 걸 갖고 나왔어요. EDX. 그것도 그게 이제 무크의 아주 대대적인 효시야. 그런데 걔들이 그 만든 팀들이 EDX 플랫폼, 코스웨어를 올리는 플랫폼, 오픈 플랫폼을 오픈 플랫폼으로 낸 거예요. 그것이 오픈 EDX예요. 근데 내가 이 안에 들어가서 좀 보면은 여기에 있는 이 프로그램이 이렇게 보이지만 사실은 그 오픈 EDX 그 플랫폼 활용을 한 거로 보여요, 이게. 예, 물론 이제 그 한국 사람들이 써야 되니까 좀더 이렇게 커스터마이징 시켜서 이렇게 간 거죠. 오픈이니까 할수 있죠. 예, 근데 그렇게 만드는 것으로 그 모든 학교들이 이 속에 들어오게끔 하려는 게 이제 그 K-MOOC의 뜻이에요. 저걸 해서 야, 대학이나 이거 다 가지고 평생교육원도 들어오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강좌 찾기에 들어가서 그뭐 분야별 뭐, 이렇게 하면 이제 다 나올 거 아니에요. 검색하고 이렇게 하면. 그래서 이런 데를 가서 이제 뭐, 결정 미학. 그래서 뭐, 수강 신청하기. 이런 식으로 된 거죠. 로그인해서 들어가고 이렇게 되는데. 저런 방식으로 활용하는 학교를 만든다는 거는 미래 대학과 학교들이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서울대 코스도 있고, 카이스트 것도 있고, 뭐다 들어오라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저무 플랫폼에 있는 강의를 보고 학교 평가가 될지 모르니까 이제 다소 경쟁이 생길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학교별로 우리는 좀 그래도 품위 있게 훌륭한 선생님 뭐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 이제 카이스트 총장님하고 잠깐 말씀 나눠 보니까 카이스트에도 아주 그 스타들이 있다. 유튜브 스타도 있고 뭐그 있잖아요. 거기 왜 문화대학원인가 그 시티과 같은데 아주 굉장한 세계적인 디자이너 가시는 교수님 그런 분 강의는 뭐 엄청나죠. 내가 보기에는 하여튼 그런 분들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도. 그런데 이제 그런 식의 강의를 잘해야 된다. 카이스트는 카이스트다운 강의, 연세대학교는 연세대학교, 지방대는 지방대 이런 생각은 사실은 잘못된 거죠. 왜냐면 학교가 교수님 강의를 잘하는 거에 의해서 학교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학생들이 또그 중요한 거고 학생들끼리 그 모임이 있고 토의하고 이런 것들이 와야 되고 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공유하느냐. 강의는 뭐 이런 수준에 자기가 듣는데 스타일이 뭐 빨리 강의하는 사람 좋아할 수도 있고 천천히 다 굉장히 많은 학교 하는 강의를 여기다 올리면은 코스는 여기서 듣고 학교에서 선생님하고 디스커션하고 토의하고 학생들하고 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미국에 있는 무크와 좀 달리 한국의 무크는 약간의 지금 학생들을 많이 끌어들여야 되고, 뭐 지금 존폐 위기에 있는 학교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K-MOOC의 그 순수성이 다소 어려워지기도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지금 와서 비대면 됐을 때 제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저걸 지금 빨리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주로 대학이에요, 저기가. 대학교 같은 경우에 저걸 빨리 해서 학생들이 수업을 대체하면 되지 않느냐. 그리고 줌 같은 거로 토의나 하고 회의하면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방식이 당연한 생각일 거 아니에요. 많은 데서는. 그러니까 지금 그 에듀케이션 그 에듀테크 소프트랩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미래 교실이 나오고 하는데 여기에 컨셉이 이제 많이 저 부분에서 이 K-MOOC이라는 거와 여기서 이제 또뭐 예를 들면 우리가 EDX 같은 걸 쳐보면은 이게 뭐 엄청난 거죠. EDX ORG에 가면은 이게 전 세계의 교육을 바꾸려는 그래서 여기 버클리, 하버드 뭐 굉장하죠 여기에. 이제 처음에 이 유튜브에서
아이튠스 U가 먼저였지. 아이튠스 U가 아이튠스 U라는 유니버시티, 아이튠스라는 게 이제 유튜브 같은 애플 플랫폼 안에 거기서 먼저 MP4 나오면서 아이리버 같은 거 같은 우리 MP3 플레이어 같이 시작할 때 이제 아이패드, 아이폰 이런 게 나오면서 아이튠스 U라는 플랫폼을 넣었단 말이에요. MP3 플랫폼처럼. 아이튠스에서 거의 다운하고 했는데 동영상이 올라가는 시대가 되면서 음악이 아니라 동영상이 되면서 MP4로 들어가고 동영상인데 MP3에서 4로 가면서 동영상이 된 거죠. 그리고 나서 거기다가 아이튠스 U라는 유니버시티는 맘대로 올려 이렇게 한 거예요. 거기에 먼저 들어온 거예요. 그 강의들이 올라오고 학생들이 강의 올리고 막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아니 동영상이 그다 교실이 나오는데 거기 그 LMS도 좀 넣어야 될거 아니냐. 그래서 아이튠스에서 먼저 LMS를 좀 넣었어요. 넣고 하니까 이제 LMS 회사들이나 여러 군데가 뭐다 글로 가니까 야, 거기 니네 지금 뭐 대학 만드는 거냐 이런 얘기도 있고 약간의 그런 게 나오는 사이에 그 LMS 약간 약화시켰어요. 사실은 그 뜻이 좋았는데 그때 이제 유튜브가 안 되겠다. 우리도 올리자 해서 유튜브가 그 플랫폼을 학교에 대해서는 15분 리미트를 풀어버리고 다한게그 유튜브 에듀케이션 EDU를 넣은 거예요. 그래서 학교들은 다 넣을 수 있게. 그러면서 이제 양대 산맥에서 유튜브가 먼저 그거를 하면서 가는데 역시 LMS 부분은 이제 선생님들이 그 코스 관리는 게 돼야 되니까 이 EDX라는 이 플랫폼이 유튜브 동영상을 쓸수 있으면서 LMS 일로 가는 게 유튜브라는 CMS 플랫폼과 여기 같이 갈수 있게 하는 걸로 가면서 처음에는 거의 프리 개념으로 간 거죠. 이런 것이 뭐 서로 많이 봐라 이렇게 해서 가고 그랬는데 얘들이 이제 약간의 관리를 해야 되니까. 돈이 들어가잖아요. 학생 학점도 줘야 되고 이런 것이 되면서 지금 그때 이제 그 EDX에서는 그 강의는 주지만 학점 이런 건 곤란하다. 그러니까 코스 관리를 누가 하느냐 이렇게 돼가지고 이 코스에라 이런 데들이 나온 거예요. 코스에라, 코스 시대다. 그래서 그걸 그것도 몇몇 교수님들하고 이렇게 해서 만든 코스에라가 나오면서. 지금 세계 최고의 대학이 된 거죠. 그때만 해도 학점이나 학위는 안 줬어요. 코스에라에서는. 근데 지금은 그걸 주고 있어요. 아리조나 대학 같은 거다 학교 가서 들으나 여기서 듣는 것. 이렇게 문화가 바뀌면서 갑자기 4G, 5G로 시대가 바뀐 거예요. 4G, 5G가 되니까 이제 동영상 인터랙티브가 되면서 지금 여기에 있는 이런 것들은 이 오픈 플랫폼에서 하고 있는 이런 것들은 어떤 개념이 있는 거냐면 보고 공부하고만 있는 거예요. 여기 인터랙티브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인터랙티브로 가기 있는 것에 줌이 딱 쳤는데, 줌은 사실 3G 말부터 몇년 전부터 멀티 투 멀티를 처음 한 거죠. 누구나 들어와서 거기서 회의를 하는. 옛날 스카이프는 거의 다 피어 투 피어였잖아요. 지금은 이제 스카이프도 멀티가 되지만은, 줌이 작은 회사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이게 아주 그 작게 서비스를 하다 보니까 돈을 받았단 말이에요. 받고 말해서 많이 파퓰러하게 안 되다가 갑자기 코로나 때 와서 가장 준비된 멀티 플랫폼이 되니까 갑자기 뜬 거죠. 떠서 이제 뭐 그제서 EDX도 또 구글 미트도 다 이렇게 들어오다 보니까 이제 이쪽에 들어가고 있는 이줌 플랫폼에 대한 게 이제 심각하게 된 거예요. 이 줌이라는 게 나오면서 사실 줌이 조금 복잡합니다. 여러 가지 기능을 옛날에 해놓은 거라서.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걸 다시, 뭐, 8x8 같은 데서 짓지 같은 게 나온 거네. 그러니까, LMS 플랫폼이라는 건 교실이면, 교실은 질의응답이 있어야 되는데, 질의응답을 그럼 뭐로 할 거냐? 그게 이제 짓지나, 이 화상회의 플랫폼은 뭐에 지금 접촉되느냐면, 누가 클라우드 서버를 잘 하느냐, 그거야, 네트워크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저건 클라우드 서비스 하는 아마존이나 KT가 하는 거니까, 거기에 이제 저게, 지금 해서 KT가 저 서비스 시작하면 제가 볼땐 무지 유리한 거죠, 우리나라에. 이제 그렇게 되면서 지금 회의라는 것과 교실, 또이 강의를 하는 거, 이렇게 쭉 가면서 저게 스틸 버틀넥이 뭐냐면, 강의를 해야 되는데, 강의 선생님이 화면 쉐어링으로 하는 방법을 쓰고 있고, 또저 K무기나 EDX에 올라가는 것들은 다 편집해서 올린 거예요. 근데 거기에 지금 우리 다림은 어떤 걸 하는 거냐? 강의 장치를 스마트폰에 하는, 지금 이렇게 보이는 저런 걸 만들어서 강의 이제 하면 된다. 결과적으로 저 모든 EDX하고 이 플랫폼이 어디서 종결될 수 있냐면, 사실은 지금까지 나온 여러 가지 플랫폼,
뭐 EDX다, K무기다, 뭐 짓지다, 저 줌이다, 웹엑스다, 모든 그 플랫폼 위에 결정적으로 사실은 중요한 것, 미싱돼 있는 게 뭐냐면 강의 장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강의 찍어서 편집해서 하는 일반적인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거기에 이제 나는 이런 방식으로 강의를 하게 되면 여기에 방송에서 하고 있는 모든 기능, 스위칭을 하고 이 파워포인트가 올라가면 파워포인트가 올라가서 이 선생님과 이거 자동으로 되고 이렇게 복잡한 방송 나가고 있는 이런 것들을 전부 이 바꿔서 이 교실이라는 문화를 새로운 스마트 공간에 가져가기 위해서 지금까지 나와 있는 거에 다림과가 거기에 접목되면 이 학교는 정말 클라우드화 될수 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소위 그 저렇게 저 취지죠. EDX나 또 오픈 EDX나 뭐 우리나라 K-MOOC의 취지는 뭐냐? 다 일로 올라와라 강의는. 대학이 여기 될거 아니냐 이런 생각 갖고 있어요. 올라가려고 보니까 프로덕션사한테 가서 찍어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느 회사는 좀 멋있게 해야 되니까 돈이 있는 대학은 많이 주고 찍고 유명한 선생은 더 주고 찍고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있으니까 우리는 그거보다 더 멋있는 강의가 여기서 되게 할수 있다. 실시간으로 프로덕션사 없어도 되게 해줄게. 이렇게 그 만드는 문화를 가져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어떤 형태의 그 사업을 하든 뭐 플랫폼을 하든 이걸 가는 거고 우리는 저기다가 교실 솔루션 안에 그 클래스룸까지 그런 기술들을 넣어서 이제 만들어서 지금 여기 있는 교실의 역사가 이 칠판, 소위 블랙보드가 없던 시절이 아주 오랫동안 왔잖아요. 뭐 아리스토텔레스, 뭐 뉴턴 다 이때 칠판이 없었어요. 어떻게 그러면서 그런 복잡한 수식을 했냐? 없었어요. 그게 200년밖에 안된 칠판 시대가 오면서 그리면서 설명을 좀 쉽게 된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하던 교실을 찍어서 하는 게 아까 얘기한 아이튠스와 유튜브에 무으로 올라온 거죠. 올라오고 그것이 다시 2020년에 스마트 줌이 오면서 토이를 저 EDX 공간에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코세라라는 건 선생님이 안 보이고 강의 보고 그냥 봤는지 안 봤는지 숙제만 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인터랙티브 탁 엮은 게줌 시대가 되면서 이 코로나 때 그렇게 한 거예요. 거기에 이제 우리가 아이스튜디오 줌 이걸 넣어서 VR 클래스라는 걸 만들어서 이 아이스튜디오의 의미를 뭐 내가 얘기하니까 우리 걸 많이 강조하지만은 저렇게 가야 된다. 어떤 플랫폼도 오케이. 그러나 거기에 강의 장치에 대한 부분은 이 방식이 하면 퀄리티나 학생들 그저 몰입도나 또 비디오에 대한 그 이런 것이 아주 편하다. 선생님은 무지 편하고 학생들은 몰입되고 이런 걸 만들어서 우리는 이 마지막 파이널라이제이션을 이렇게 오랫동안 칠판이 나오고 프로젝터가 나오고 유튜브로 올리고 했지만 마지막 리얼타임 스마트 클래스까지 되는 데에는 이 아이스튜디오 기술이 필요하다.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